형이 진짜 좋아할 뉴스가 있어. 요즘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최고의 스포츠 뉴스는 e스포츠예요. 페이커. 와, 엄청나지 진짜. 얼마 전에 우리나라 e스포츠 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서 페이커 바람이 그냥 쫙 불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봤대요. 그 결승전에 동시 접속자 수만 해도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게임 장르 중에 모바라는 게 있어.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리나. 온라인으로 게이머들이 모여서 대결을 하는 게임인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임은 스타크래프트고,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약자로 롤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요즘 PC방에서 롤의 점유율이 40%나 돼.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인 거야, 롤의 인기가. 모바 게임 장르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게이머들이 대결을 하니까 스포츠 경기처럼 관전을 하는 e스포츠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e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이제 조단위가 됐거든. 그리고 이 롤계 명실상부한 1등은 페이커잖아. 근데 나는 페이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1대1도 어렵지만은 롤은 5대5로 싸워야 돼. 우리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도 팀플이 더 어려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서 내가 잘하기가 더 어렵잖아. 근데 거기서 다섯 번이나 롤드컵 우승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결과야. 한 7년 전에 한국 e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은 제 친구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금융 쪽에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앞으로 한국 e스포츠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뛰어서 명성을 얻고 한국 팬들이 굿즈를 사고 그러면 그 유럽 구단들이 돈을 버는 거다. 결국은 한국 선수들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실질적으로 브랜드 자체가 한국 거인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e스포츠다. 아 진짜 그렇네. 근데 모든 유럽 부자들의 꿈은 끝에 가지고 구단주가 되는 건데 자기가 축구 구단주가 되기에는 좀 돈이 없는데 앞으로 e스포츠가 점점 커질 거니까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e스포츠 구단을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파티 갔을 때 야 그 한국 게임 구단 있지? 내 거야? 이럴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야 들어갈 타임 지금이야! 2015년인가 6년인가 그때 했던 얘기인데 이번에 롤 우승한 거에 경제적 가치가 이미 뭐 2천억이라는 기사가 이미 떴으니까 그때 승현 적금 좀 깨서 같이 들어갔으면 아 참 좋았을 텐데 게임 산업이 얼마나 크냐면은 지금까지 역대 영화 흥행 1위라고 하는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야. 3.5조 원 정도를 벌었어. 와,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지? 역대 흥행 1위 게임이라고 하면 GTA5라고 보통 얘기를 해. GTA5는 지금까지 9조 원을 벌었어. 이게 체급이 달라. 그래서 영화 산업이 1년에 한 50조 원 산업 정도라고 얘기를 해, 글로벌하게. 게임은 200조 원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게임이 얼마나 큰 사업인 줄 알 수 있지. 그래서 나도 돌아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둘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비디오 게임이야. 게임의 발전이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인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뀌냐면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체험하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인간 군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내가 사자를 잡았을 때 하고 얘기해주면서 상상을 해야 됐던 시대와 책으로 읽던 시대와 그거를 영화로 보던 시대 완전히 다르면 사실 3D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가상으로 체험하는 시대는 또 완전히 다를 건데 그런데 이미 영화를 보고 간접 체험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게임으로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영화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 우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했던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512킬로바이트밖에 안 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킬로바이트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디스크에다가 게임 담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의 게임을 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한번 얘기해보면 오늘날의 e스포츠의 장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형의 게임 역사는 1980년대로 돌아가겠네. 그렇지. 80년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대중화시킨 건 닌텐도 NES라고 봐. 슈퍼마리오와 젤다로 대표되는 아 게임이 진짜 엔터테인먼트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억나. 어릴 때 마리오와 젤다를 하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은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나는 콘솔을 못 사게 했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는 컴퓨터 게임을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박스 포장된 걸 샀단 말이에요. 5.25인치 플로피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들어있었어요. 요즘은 게임을 다운받으면 이게 바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OS가 돌아가지가 않고 내가 DOS에다가 사운드카드랑 그래픽카드의 PCI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만 게임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새로운 게임을 사면 한 3시간 정도 형이랑 둘이 매뉴얼 피고 앉아가지고 아 이거 왜 안 돼? 컴퓨터 뜯고 전선 다시 꽂고 막 이래가지고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야. 게임 자체를 하는 건 못마땅하지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막 기계도 뜯고 먼지를 털고 뭐 코딩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콘솔은 플러그 앤 플레이야. 딱 넣으면은 바로 돌아가. 그러니까 콘솔 사주지 말자. 대신 PC게임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자. 어, 되게 좋은 인사이트였다. 대부분의 PC게임이 그 당시에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퐁! 그 다음에 뭐 테트리스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우와! 컴퓨터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는 삼국지2. 아... 그때가 승현은 초등학생이었잖아. 네. 나는 삼국지2가 중학생이었거든. 네. 그때 우리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방학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삼국지2를 하고 있었어. 엄마가 이제 엄마 출근한다. 예, 엄마 출근을 했어. 내가 삼국지2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퇴근을 했어. 밥도 안 먹어. 점심도 안 먹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장 매체가 두 개 합쳐봤자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기 맞아. 때문에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효율적인 코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게임 그래픽이 어쩌다 그러는데 그래픽이라 알 게 없었죠. 텍스트로 입력했잖아. 세금을 올리겠습니까? 네. 1, 2 이러고 그리고 전투 장면도 그때는 전투 그래픽이 아니라 숫자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숫자가 누가 많으면 이긴 거 이런 거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텍스트가 빵 떠. 장비가 배신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 모든 게 상상이 그러니까, 되면서 장비 나쁜 놈! 막 이러면서 혼자 소리 지르고 머리 쥐어뜯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갔던 장르가 비행기 시뮬레이션이었는데 그때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비행기에 대한 재원이 군사 기밀이었다가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톰 클랜시라고 하는 소설가가 냉전 시대에 디클래시파이 된 군사 자료를 가지고 냉전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해가지고 쓴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임 메이커들이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톰 클랜시의 레인보우 식스 뭐 톰 클랜시의 레드 옥토버 뭐 이런 게임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재밌는 서양 역사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번역도 많이 안 됐었고 처음으로 했던 칼라 게임 중에 하나가 루프트바페의 비밀 무기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독일 공군에 관련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뜯었어. 근데 안에 이만한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공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가 모는 비행기는 뭐고 그때 미국 공군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거를 다 써놓은 거야. 그게 내가 읽었던 첫 번째 유럽 역사책이에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럽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거야. 90년대 전쟁 게임만큼이나 파워풀했던 게 스포츠 게임이야. EA Sports. EA Sports. It's in the game. 농구나 축구나 게임들이 인기가 많아서 나도 스포츠 게임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해. 난 이제 NBA를 좋아하니까 NBA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90년대의 농구 게임은 처음에는 모든 선수가 똑같이 생겼어. 그러다가 그래픽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 좋아지기 시작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90년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였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제 선수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요즘 스포츠 게임을 보면은 그냥 실제 선수랑 똑같이 생겼어. 농구를 보면은 외모뿐만 아니라 뭐 수염의 표정에 선수마다 슛 동작이 다 다르잖아. 그것까지 똑같이 표현한 게임을 만들잖아 요즘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진화 과정을 본 거는 정말 큰 즐거움이었어. 1999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학 기숙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미친 듯이 하고 있었던 게임이 Age of Empire 2였어요. 모바 게임의 원조 할아버지 조상님 격의 게임이죠. 근데 Age of Empire랑
형이 아까 말한 스타크래프트는 거의 똑같은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는 우주선이 와가지고 뭘 쏘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궁수들이 와가지고 활을 쏘는 것만 다르지, 자원 캐고 병사들 생산하고 기지 공격하고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형태의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미국은 대학 기숙사에서 했고 한국은 PC방에서 했고, 미국에서는 옛날 역사 스킨을 입힌 게임이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는 우주의 스킨을 입힌 게임이 유행을 했다. 그때부터도 이런 취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 나는 멀티플레이어에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었어. 나에게 게임은 그때나 지금이나 혼자 기록 관리하면서 하는 게 더 크기는 해. 승현은 많이 했을 때? 요즘은 멀티플레이어 게임 많이 안 해요. 랜덤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욕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 당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아직 네트워크 연결이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접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다 인트라넷으로 했거든, 게임을. 그러니까 같은 인트라넷이 놓여있는 이 기숙사의 한 라인 애들이 다 방문 열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그룹이라 한 게 아니라 친한 그룹들이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거. 그러다 한 2006년 정도에 파리에서 잠깐 사귀었던 분이 와우를 진짜 잘했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의 월럭이라는 흑 마법사 캐릭터를 예전에 사귀었던 분을 흑 마법사라고 표현하는 거지. 흑 마법에 걸렸지 내가. 나도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죠. 약한 캐릭터가 하이레벨 지역에 가면 바로 죽잖아요. 나를 빨리 레벨업 시켜야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레벨 80 흑 마법사가 와가지고 내가 다 죽여놓을 테니까 끝에 한번 때려. 그러면 XP가 나한테 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레벨업 했던 기억이 있어. 스타크래프트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 시대가 조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넥션이 아주 좋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가 접속하는 게 맥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와우부터는 우리가 흔히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그래서 롤플레이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한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의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이 MMORPG 월드들은 거의 대부분 신화 세계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 북유럽 신화에서 왔다며 하면서 북유럽 신화, 아 오딘이 그런 거구나. 또 깊게 들어가네요. 예, 깊게 들어갔죠. MMORPG 하면은 한국에서 나온 엄청난 게임이 있잖아, 리니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어떤 캐릭터가 돼서 어떤 세계에 살잖아. 그 승현이 말한 MMORPG를 먼저 시작한 거는 한국이야. 바람의 나라,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템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잖아. 막 내가 어떤 전설의 칼을 얻어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오프라인으로 팔고 이런 문화까지 생겼잖아. 그래서 처음에 NFT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게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아니 가상자산을 내가 돈 주고 왜 사?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직관적이었다고 하냐면은 MMORPG 게임의 아이템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검인데 내가 그걸 돈 주고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NFT가 그 사람들을 위주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졌대요. 근데 또 2000년대에 이런 온라인 게임만큼 핫했던 게 콘솔. 90년대 초까지는 닌텐도가 이제 시장을 잡고 있다가 90년대에 드디어 소니가 이제 출전을 해. 그래서 2000년에 전설의 PS2가 나와. 얘 이제 증조 할아버지. 형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작년에 샀지. 이거는 플스5입니다. 근데 플스2가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냐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콘솔이 나왔는데 그 콘솔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거는 아직까지 플스2야. 이게 무려 1억 6천만 대 가깝게 팔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00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를 출시하면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닌텐도는 닌텐도 위를 출시한다고. 그래서 2000년대 PS, 엑박, 닌텐도 이 삼국지가 이제 완성이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나처럼 PC 게임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아 진짜? 그냥 그 이전에는 메이저 게임 회사들이 PC 위주로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PC로 게임을 개발하기보다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게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PC는 누구 PC냐에 따라서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와 사운드카드의 조합이 다 다르니까 이 모든 사양에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플레이스테이션 2다 그러면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배선이 들어있는지,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지 프로그래머가 파악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나는 아직 게임을 안 했는데 엑스박스용으로 먼저 내, 그 다음에 1년 후에 PS용으로 나와,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PC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PC로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벌써 유행 다 지났어. 그리고 워낙 3사가 거대 회사들이니까 이 회사들이 자체 게임도 많이 개발했다고. 그래서 슈퍼마리오나 젤다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닌텐도에서만 돌아가고, 헤일로 같은 게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박에서만 돌아가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PC 게이머들이 더 짜증났을 것 같네. 우리가 원래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게임 시장이 이미 영화 시장보다 몇 배 크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게 해준 몇 개의 게임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자의 샌즈 오브 타임이라는 3D 에디션이 처음 나왔을 때야. 나는 오리지널 페르시아 왕자를 했었는데 떨어지면 칙 하면서 바늘 나오고 이거 달려와서 그 배 잡아타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자는 사실 스토리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옵스테클 코스 게임이죠. 쭉 가는 거지. 네. 이렇게 여러 자기를 방해하려고 하는 물체들을 뛰어넘고 피해가지고 자기 목표까지 가면 되는 게임. 근데 페르시아의 왕자 샌즈 오브 타임은 3D로 옵스테클 코스를 뛰어야 되는 게임이긴 했지만 러브 스토리도 들어있고 막 중간중간에 컷신이 나오면서 시네마틱한 장면으로 내가 흠모하고 있는 공주님이 갑자기 괴물한테 끌려가고 어떤 술탄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변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내가 게임을 하는 도중도중에 스토리로 내가 하는 일이 왜 스토리라인 안에서 중요한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또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게임 중에 하나가 콜 오브 듀티 2였어요. 콜 오브 듀티 2에 보면은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나와요. 독일군이 와가지고 스탈링그라드가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데 공업시설 파이프 하수구 이런 거를 타고 러시아 저격수들이 계속 저항을 했던 그 전투에서 러시아군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똑같은 전투에 대한 주드 로우를 주연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한 다음에 이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막 울고 싶고 막 중간에 야 이제 사람들이 영화라는 평면을 통해서 남들이 뭔가를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총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싸워보는 방식으로 변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최근에 승현이 얘기한 똑같은 경험을 오래 했어. 네가 나한테 쇼군 재밌다고 보라고 추천해줘서 쇼군을 봤는데 너무 내가 쇼군을 재밌게 본 거야. 그래서 얘로 이제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시작했지. 물론 시대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일본을 침략한 몽골군과 싸우는 사무라이 그 얘기야. 그러면서 그 쇼군에서 나온 가문과 가족과 삼촌과의 갈등 막 이런 것들이 게임에 다 나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어드벤처 게임의 정수라고 보는 게 이제 레드 데드 레뎀션 2죠. 나는 레데리 2에서 내 말 죽었을 때 아, 나 그때 정말 내가 죽을 때보다 더 슬퍼. 100마였거든? 내 말이? 아직도 기억나. 이제 승현이 얘기한 페르시아의 왕자나 콜 오브 듀티 2 같은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화를 해서 오픈월드 게임이 만들어지는 게 나는 2010년대 게임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나에게 오픈월드 게임으로 입문시켜준 게임은 GTA4고. 아, 다지 뭐. 주인공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세상이 있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현이 아까 말한 그 몰입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엄청난 게 나와. GTA 6. GTA 6 예고편이 올해 공개됐는데 예고편 나온 날 조회수 1억 뷰. 그리고 나는 GTA 6 예고편을 보면서 아 이게 또 엄청난 진화라는 게 느껴졌어. 그 전까지의 오픈월드의 NPC들은 다 날씬해. 몸매가 똑같아. GTA 6를 보면은 몸매가 다 달라. 그리고 생성의 AI가 많이 발달하면은 NPC와의 대화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 NPC랑 말하다가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사업을 같이 하고 오픈월드는 AI와 만나고 그래픽 기술 더 발달하면 앞으로 너무 기대돼. 근데 나는 GTA도 좋았지만 옛날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피아라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GTA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차 훔치고 경찰한테 도망가고 이런 게임인데 단지 스킨이 1920년대 밀주꾼, 알카포네 이런 갱스터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옛날 게임이라서 이건 그래픽이 조금 후져요. 1920년대 차라서 너무 세게 몰면 막 바퀴가 빠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 버그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퀘스트 두 개 하면 한 번씩 블루스크린이 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게임을 했을 정도로 스토리 몰입까지 되게 좋았어. 그리고 올해 나온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임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검은 신화 50이라고 서유기를 기반으로 한 그 오픈월드 게임이 있어. 그래서 걔도 버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 201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한참 할 때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은 매출이 가장 높은 게임들도 사실 모바일 게임 쪽이 더 강세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앞서 우리가 2000년대의 콘솔 삼국지에서 2010년대에는 하드코어하고 그래픽 빵빵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PS로 왔고 캐주얼하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닌텐도 스위치로 왔다고.
그래서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내가 콘솔처럼 하고 싶으면 꽂아서 하면 되고 모바일처럼 하고 싶으면 빼서 하면 되는 게임인데 지금 전망은 올해 안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PS2를 이제 넘어가서 역대 1등 판매 콘솔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 나는 참 고마운 게 내가 어릴 때 했던 젤다를 얘가 오픈월드 젤다로 부활시켰거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딸과 스위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억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승현이 얘기한 대로 모바일 게임이 뭐 지금은 대세라고도 할 수 있어. 게임 시장 규모가 1년에 2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모바일 게임이고 나머지 반을 콘솔과 PC가 나눠 갖고 있거든. 근데 2000년대도 모바일 게임은 있었잖아. 2000년대 모바일 게임은 노키아 핸드폰에 기본 탑재돼 나오던 뱀 게임. 그 기억나요? 그냥 줄이 하나 있어. 줄이 이렇게 하나 가다가 점을 이렇게 먹어. 그럼 점을 먹을 때마다 뱀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벽을 건드리거나 뱀이 자기 몸을 건드리면 죽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엄청나가지고 그때 그런 패러디 비디오가 많이 나왔죠.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보니까 3시간째 스네이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그때 이제 나왔던 것 같아. 한국에서도 메이플 스토리 같은 초창기 모바일 게임 대작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잖아 얘가. 그러다가 얘를 근본적으로 바꿔준 게 두 가지지. 하나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 위에 앱 마켓이 열렸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이 이제 폭발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얘는 앵그리 버드이지 않을까 싶어. 조이스틱이 아니라 요 터치로 해야 되는 새로운 UI를 너무나 잘 활용한 게임이 앵그리 버드고 이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롤 같이 유명한 PC 게임들도 다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는 모습을 봐도 이 모바일 게임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앞으로 더 크지 않을까 싶어. 아, 오늘 게임 얘기 너무 재밌다. 끝나고 한판 하자. 네. 내가 진짜 형 얘기 듣고 계속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이 고스트 오브 스시마 작년부터 형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PC 버전이 이제 나왔어. 지난달에 나왔나. 그래서 아직 못했어 그거를. 그래서 형 PS를 좀 해야겠다 이거. 내가 생각할 때 게임이 나왔을 때 이미 게임은 영화를 넘어섰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경험.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여행으로 해소를 하고 긴 시간 동안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해소를 했고 그보다 짧은 시간에 바로 어딘가로 빠져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영화로 이제 그거를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빼고는 모두 다 3인칭이에요. 책도 남이 이랬대 라고 듣는 거고 영화도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보는 건데 인디애나 존스를 보면은 해리슨 포드가 고대 무덤에 들어가요. 툼레이더를 하면은 내가 고대 무덤에 들어가요. 그럼 사람한테 두 개의 초이스를 줬어요. 네가 할래? 남이 하는 거 볼래? 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병이 걸리거나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해볼래 그러면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해볼래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승현 얘기 듣고 이제 느껴지는 게 결국 몰입이잖아. 근데 그 몰입을 생각해보면 책만 읽던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소설을 읽으면서는 내가 상상을 하잖아. 내가 굉장히 능동적인 컨텐츠 소비를 한다고. 그러다가 영화 시대가 오면은 이제 그걸 내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컨텐츠 소비가 수동적이 된 것 같아. 근데 이거 게임이 오면은 이것처럼 능동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스텝 커리가 돼가지고 3점슛 쏘고 내가 어떤 특공대가 돼서 테러리스트 죽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게임의 엄청난 매력이라서 나는 진짜 할아버지가 돼서도 게임은 계속 할 것 같아. 오늘 MMA에서 게임 좋아하는 두 아저씨가 너무나 재밌게 게임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여러분들의 최애 게임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말 추천 게임 뭐 콘솔이든 PC든 모바일이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